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공 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등장 요거 이제 정리하고 갈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기는 바로 언제냐면 조선 후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조선 후기 하면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시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선생님이 상품 화폐 경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었지.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 장사가 발달했다 또는 이제 뭐 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갔는데 옛날에는 시장이 겁나 허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북적북적북적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열라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조선 후기에 왜 그렇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얘기할 때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었다. 특히나 이 농업에 대한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게 됐는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알아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 왜 그러냐면 수리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수리시설들이 생겨났다. 네, 확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리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네,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보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있어. 자 일단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니? 네, 물이 필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수지나 보호는 바로 뭐냐면 이 물을 머금고 있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짓기에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지를 개간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개간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예를 들면 토지 중에서 겁나 허접 쓰레기 네, 아주 거지 같은 땅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땅이 다 똥팥이 아니라 똥판이다. 또는 이제 그 땅을 갖다 봤더니 이 땅에 돌들이 엄청나게 박힌 거야. 그러면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개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비법 같은 것들이 막 개량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시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겁나 네, 그쵸. 시비 걸 때 그 시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비라는 건 바로 비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료를 잘 줘야 되겠죠. 가장 좋은 비료는 너네들이 다 가지고 있지? 네, 응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똥, 사람의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비료 방법, 그런 방법이 굉장히 개량,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증대됐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발달된 그 농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상품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품작물이 아주 다양하게 재배되었고 이 상품작물의 재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내용은 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상품 작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둬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이 얘기 끊으면 또 앞에 있는 PD님 연락 또 네, 선생님한테 뽀큐를 날릴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네, PD님이 좋아하는 담배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네, 담배 같은 거 있어요. 이 담배라든가 또는 뭐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 작물에 대한 재배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생산력이 증대됐는데 특히 증대된 작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 쌀이야. 뭐라고? 네, 앞에 있는 이거를 보세요. 네, 이거 뭐죠? 네, 쌀. 네, 쌀 말고 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쌀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자, 쌀에 대해서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대되게 되었어. 자, 왜 그러냐면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네, 모내기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모내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 객관식 1타면서 주관식 1타, 서술형 1타. 알았어?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입니다. 알았죠?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겨드랑이 털을 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걸로 네, 스웨터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입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겨털 스웨터. 그거를 입고 다닐 정도로 시험 문제 100% 출제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한다. 자, 이 모내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쌀을 재배할 때 쌀 씨가 있어요. 쌀 씨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럴까요? 벽씨라고 한다. 그래서 벽씨가 있는데 이 벽씨를 갖다가 땅을 이렇게 삽질해서 조금 땅을 파. 그런 다음에 벽씨를 딱딱딱 뿌리고 다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씨앗을 100개를 뿌렸어. 그러면 여기 중에서 실제 쌀로 열리는 건 한 몇 개 정도가 되냐면 한 10개 정도밖에 못 열려. 왜냐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단단한 씨앗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씨앗에서 일단 싹이 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모내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볍씨를 갖다가 물에서 키워요, 일부. 모판이라는 게 있어, 모판. 아주 영양분이 가득한 그 흙에서 얘를 갖다가 기른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거기서 새싹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모내기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심으면, 네, 100개가 다 새싹으로 나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자란 그 새싹을 갖다가 우린 뭐라 부르냐면, 모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서 그 모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모내기 하는 거 봤습니까? 그 모내기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이쪽 손에는 모를 들고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꼽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모내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 자,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원래 생산량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생산량이 뭐다? 어마어마하게 증대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증대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 노동력이 절감이 돼. 왜 노동력이 절감되냐면, 네,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와. 자, 뭐를 줄여주기 때문에? 네, 김매기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김매기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겠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김을 매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김을 맨다고? 네, 우리 친구들 김을 맨다고? 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은 김을 매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 저기 시골 앞에 있는 피디님처럼, 네, 시골에서 자란 건 아니고요. 네, 선생님은 어쨌든 김을 매본 적이 있어요. 자, 이 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농작물을 내가 심어놨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당근을 심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당근을 이제 심었으면 그 주변에 이제 나는 것들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잡초라 그러지. 근데 그 잡초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당근이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잡초를 뽑아주는 그런 활동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김매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 모내기 같은 경우는 씨앗을 뿌린 게 아니라 정말 모만 골라가지고 모만 거기다 딱딱딱 뽑았기 때문에 잡초가 자랄까 안 자랄까? 잡초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김을 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 노동력이 절감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가능하냐면 바로 내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모작입니다. 자,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1년에 몇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두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이모작. 그래서 이모작입니다. 이모작. 이기작이 아니라 이모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이기작하고 되게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 이기작 아니야. 뭐라고? 이모작이야. 이기작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종을 두번 심는 거야. 예를 들면은 저쪽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기작을 하죠. 쌀 이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농사 짓고 또한번 쌀을 농사 짓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모작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쌀을 두번 농사 짓는다는 게 아니라 쌀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지. 그런 다음에 거기다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요. 자, 어떤 씨앗을 뿌릴까요? 네, 요런 씨앗을 뿌립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뭐죠?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뭐죠? 네, 조리뽕 아니지. 자, 이거 여러분들 뭡니까? 네, 보리죠. 보리입니다. 보리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재배하고 나면 그때 이제 보리를 뿌리면은 겨울철에 보리가 자란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봄철에 베가지고 우리가 쏙쏙 또 빼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쌀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법을 하니까 자, 쌀 농사를 짓고 나서 그다음에 네, 보리 농사를 다시 한번 짓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이모작이다.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내기법은요. 자, 시험 문제 나와.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실시했다. 자, 맞을까 틀릴까? 무조건 틀린 거야. 알았어. 자, 이미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조선 전기에 실시를 했어. 그런데 어디에서만 실시했다?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실시를 했었어.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조선 후기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이 모내기법이라는 건 너희들이 딱 들어봐도 좋은 제도야 아니면 나쁜 제도야? 굉장히 좋은 제도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10개밖에 안 나오는데 100개나 튀어나온다는 건 얼마나 울트라 캡숑 좋은 거냐, 그치? 겁나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반대했어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모내기법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이거는 비가 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씨앗은 비가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얘는 10개는 나와요. 기본적으로 얘는 좀 안전한 게 있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모 같은 경우에는
모 자체가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얘들은 네, 선생님 손목처럼 말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들은 마릅니다. 그러니까 말라서 아예 10개도 안 나올 수 있어. 아예 100개가 아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빵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면 빵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걷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너네들은 모내기법 하지 말고 그냥 이런 형식으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내기법은 정부에서 뭐 했다? 반대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워낙 토지가 좋은 남부지방, 일부 남부지방에서만 모내기가 가능했다는 거야.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은 보면 알겠지만 농업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 조선 후기에 그러면 정부가 모내기법을 하라고 더 권면해 주었다. 더 용기를 주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들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도 역시 반대했어요. 그냥 이거는 몰래 몰래 누가 한 거야. 그치? 농민들이 그냥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일부 남부지방만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 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내기법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농민 중에서도 분홍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반적인 농민이 있어. 그런데 이 농민 같은 경우에는 쌀을 농사지어서 10가마를 생산을 했다라고 해볼게. 똑같은 땅에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모내기법을 한 농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쌀을 몇 가마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100가마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확실히 어떤 사람이 생기는 거야? 부자 농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자 농민은 아무래도 얘가 쌀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 쌀로 농경지를 더 늘리겠죠. 당연히 땅을 늘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은 계속 쌀을 계속해서 땅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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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네, 삼성 이건희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중에서 누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분홍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분홍은 뭐를 했느냐? 왜 분홍이 됐냐면 모내기법을 통해서 뭐 했기 때문에 네, 광작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광작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광작할 때 광자는 뭐냐면 네, 그렇죠. 미칠 광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광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예요. 그러니까 넓게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홍이 생겼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상품화폐 상품화폐가 아니라 자 상품 작물을 아주 열심히 재배하게 되면서 자 분홍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 작물이라는 말 자체가 상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팔았을 때 상품이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네, 돈이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담배 담배값 인상됐잖아요. 그러니까 2,500원 500원에서 지금 한 4,500원 정도로 오른다고 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예, 한 1,0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래서 담배 필 때마다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피게 나는 아예 한 1,000만 원으로 산삼 같은 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비아그라 같은 거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담배 가격을 올려서 아예 그냥 담배 못 피게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자 시험 문제 1타야. 자 모내기법을 통해서 누가 생겨났다? 분홍이 생겼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돼요. 근데 얘네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땅을 사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땅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야? 더더욱더 가난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생긴다? 거지가 생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누가 생겼다? 그렇지. 빈농이 생겼다. 빈농이라 그래.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이 생겨난다는 거지. 이 가난한 애들을 갖다가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임노동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임노동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에서 일해주고 그 다음에 네 그쵸 이렇게 돈을 받는 애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머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슴들이 엄청나게 생겨났다는 거야. 그런데 대다수가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그냥 같은 농민이었어. 그런데 이 농민 간에도 뭐가 생긴 거야? 부자와 가난뱅이 계층이 분화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농민층의 계층 분화가 발생했다.
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수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 자, 여러분들 수공업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 자, 수라는 것은 바로 예전 내 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업을 갖다가 우리는 수공업이라고 하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시골에 가가지고 볏짚을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네, 그걸로 뭐 집신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수공업인데, 원래 조선 전기에도 역시 수공업이 있었어. 그런데 이때는 무슨 수공업이냐면 관영 수공업이야. 그래서 관영 수공업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수공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그 관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관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시청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에 수공업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출근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바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발 나이키 신발 나이키 운동화 한 100켤레를 만들어라. 그러면 겁나게 만드는 거야. 존엠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관영, 국가가 운영하는 수공업이다 해서 우리가 관영 수공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 더 이상 국가가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럼 더 이상 국가가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너무 발달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원해. 아, 나 이거 사고 싶다.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드는 것만으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놔버려. 놔버리고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관영수공업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고,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하는데 은근히 잘 나와. 자, 민영수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민영수공업이라는 것은 그냥 민간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장인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장인. 그래서 이 장인들이 국가에 세금을 좀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물건 만들겠다. 내가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하고 국가에다 세금 내면 그냥 국가에서는 그래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얘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장인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뭐를 했다? 민영 수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러면 수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동시에 발달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광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광업이 발달하게 됐었던 배경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배경도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왜 그러냐면 수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 자, 수공업 할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여자들이 다 이제 비녀에 미친 거예요. 비녀에. 이 머리에 꼽는 비녀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아, 나 이 비녀 사고 싶어. 나도 이 비녀 사고 싶어. 이거를 천송이가 꽂고 나왔대. 나 이거 사고 싶어. 막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만약에 비녀에 미쳤다. 그러면 이제 그 비녀를 갖다가 수공업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비녀를 만들 때 금과 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금과 은은 어디서 캐와야 되냐고. 광산에서 캐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광업 발달하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청나라와 이제 무역이 굉장히 증대되기 시작해요.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역시 광업은 발달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무역할 때는 국제적인 화폐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은이었어. 은. 그래서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이 많이 필요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삽질해가지고 금이든 은이든 겁나게 파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업이 어떻게 됐다?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광업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 보자.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 광산이라는 건 돈이 되잖아. 왜냐면은 캐슬 때 금덩어리 막 튀어나오면 어떨까요? 돈이 겁나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주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제로 일을 시켰어. 그런 것 같다 우리가 뭐라면 부역이라고 하는 거야. 부역. 그러니까 부역이라는 거는 불러다가 그냥 돈 한 푼 주지 않고 야 일해 쉐끼야 해가지고 일 굴려먹었다는 거야. 그런데 더 이상 정부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과 은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정부가 놔버린 거예요. 놔버리게 되면서 누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 민간인들이 자 뭐를 내면 세금
세금만 내면 됩니다. 세금. 세금만 내면 광산을 허용하는 거예요.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민간인들이 채굴한다면 대부분 농민들이 채굴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광산을 경영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경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민간인들이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알까? 양반들이 이 광산을 경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냥 여러분들 양반놈들이라는 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글공부만 조금 했지 얘들이 이렇게 손가락 까딱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야.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나타났는데 이 전문 경영인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근데 선생님을 잘 보세요. 선생님 잘 보면 이제 선생님이 네 그쵸 좀 약간 이렇게 좀 벌어졌지 뭐라고 네 떡대가 아니 이게 뭐지 네 그쵸 덕대.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덕대. 덕대라는 떡대가 아니라 덕대야 덕대. 그래서 전문 경영인 덕대가 출연하게 되었다는 거 요거 요거 알고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덕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광산은 엄청나게 발달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잠채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잠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채 즉 다시 얘기해서 잠잘 때 몰래 채굴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 광산을 채굴하려면. 근데 이제 이거를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것마저도 아까운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 몰래 가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면 잠채라 그래. 그래서 잠채 같은 것들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거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선생님과 공부할 거는 바로 뭐냐면 자 드디어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었어. 자 그러면 상업이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면 그 배경을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업이 발달했었던 배경은 바로 뭐냐면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처먹고도 남는 것들이 막 생기죠.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팔기 위해서 내 도시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는 거야. 그런데 상업이 발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뭐가 실시되면서 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상업이 무지막지하게 발달하게 되었다. 자, 이 대동법 때문에 등장한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지? 공인이야. 자, 이 공인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100% 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돼. 자, 여러분들 공인이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대동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줬지.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것은 원래 토산물이 있단 말이야. 그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 그런데 그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동전 같은 걸로 내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동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국가 입장에서는 당장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신발 100켤레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쌀로 내는 거야. 그렇죠? 세금을 쌀로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을 누군가한테 줘가지고 신발로 바꿔와야 되는 사람이 생겨났어. 그 사람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공인. 뭐라고? 공인. 공인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공인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왕실이나 자 왕실이나 또는 관청이 있단 말이야. 고을의 관청에서 자 필요한 물품이 있어. 지금 왕실이나 그 관청에는 쌀은 많아. 그러나 당장 필요한 거는 신발이야. 그러면 필요한 물품을 얘가 구해다가 뭐 해주는 애야? 납품해 주는 애야. 납품. 구에다가 주는 애. 걔가 바로 누구야? 공인이야. 알았어?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공인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공인은 뭐로? 대동법의 실시로. 대동법 때문에 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사상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것은 너희들 그 전에 선생님이 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난전이라고 해가지고 난자가 이제 할머니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여자들이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대충 물건 조금 이제 펴놓은 다음에 뭐 요 좀 사세요 하는 이제 그런 할머니들 많이 봤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상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이 난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상이 나중에 뭐로 성장하냐면 도고로 성장해. 근데 이 도고라는 건 뭐냐면 독점적 도매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독점적 도매상인이라는 건 도매라는 건 일단 큰 상인이라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얘네가 삼성 LG, 우리나라의 삼성 LG처럼 크게 성장해. 그게 바로 5년 사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지. 난전이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의 삼성이나 LG처럼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가져, 알았지?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거야. 저 어떻게 성장했느냐. 자, 이 사상이 성장하게 되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거는 금난 정권이 못했다,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통공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서 난전들이 장사하는 거 안 됐어. 그런데 그 난전에 대해서 장사하는 거 안 되는 걸 아예 폐지해서,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되면서 이 난전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뭐가 도고까지 성장한다는 거죠. 도고까지 발전한다는 거야. 도고까지 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상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송상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만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내상이 있어. 내상.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경강상인이 있어. 그래서 각각의 애들, 얘네 네 개의 사상들은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일단 여러분들 송상이라는 애들은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성하면 뭘로 유명하지? 네. 개성하면 뭘로 유명하죠? 피디님, 개성하면 뭘로 유명해? 만두요! 네, 만두.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네. 저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담배라고 안 하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피디님. 지금 어제부터 되게 기분 나빠. 내가 그거 가지고 실실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개성입니다. 개성하면은 만두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개성하면 뭘로 유명하냐면 인삼으로 굉장히 유명한지. 그래서 송상은 인삼을 판 거예요. 인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삼을 팔았겠지. 근데 그거를 연락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겁나 부자가 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인삼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특히 이 송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사를 했었냐면 이 인삼을 청나라하고 청나라한테 팔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한테 팔았냐면 일본하고 팔았어.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뭐 했다? 중간에서 무역하는 거, 중개 무역이야.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이 모든 표현들이 시험 문제 1단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형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책이나 그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길고 자세하게 나왔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딱 나와버립니다. 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했다. 그러면 무조건 누군 거야? 송상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 만상이 나오는데, 이 만상은 의주에서 활동했던 애들이에요. 의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의주니까 여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무역한다면 누구하고 무역하겠니? 청나라하고 무역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청나라와 아주 열심히 무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상은 어디에 있었냐면 동래에 있어서, 동래. 이 동래 같은 경우에는, 동래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살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그러면 얘는 누구랑 무역했겠니? 니폰이랑 무역했겠죠. 자, 그랬더니 얘는 일본이랑 무역했구나. 요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강상인인데, 이 경강상인 같은 경우에는 강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갖다 얘기할 때 우리가 선상.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선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얘네는 주로 뭐를 하냐면 한강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거의 운송업을 많이 해요. 운송업. 운송업.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다 주는 운송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택배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 얘네들의 특징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러다 보니 자 뭐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냐면, 자, 폭우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배를 타고서는 물건을 많이 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배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 그래? 폭우라 그러지. 그래서 이 폭우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폭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누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객주라는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이 객주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객주는 그 당시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던 애들이야. 자, 왜 많이 벌었을까? 네, 얘네는 네, 포자블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이야. 자, 일단 얘네들은 주막 같은 걸 운영해요. 그래서 숙박을 해. 그 다음에 얘네가 중간에서 물건을 배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하면 운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들어서 장사를 하다 보면은 믿지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돈을 또 빌려줘요. 은행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 금융업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들 꼭 그리고 또 얘네가 물건을 또 내가 대신 팔아줄게 하면서 팔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매매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 그게 바로 뭐냐면 객주야. 그래서 객주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자 장씨가 엄청나게 성장해. 자 그런데 장씨라는 게 뭘까? 네, 헷갈려하지 말고 장씨를 거꾸로 해봐. 시장, 네 시장이지. 갔나 이거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데 원래 여러분들 시장이 5일에 한 번씩 열리든지 3일에 한 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자 이때가 되면은 아예 상설 시장이 나타나. 그러니까 항상 열리는 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이 시장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누가 생겼기 때문에 보부상이라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보부상은 뒤에다가 개나리 보증 같은 걸 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을 메고서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판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거지. 그래서 동동구리모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그 동동구리모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화장품을 가서 사잖아요. 그죠? 매장 가서 사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화장품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래서 동동구리모 사시오 하면서 막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팔로 다니는 거야. 이런 애들을 갖다 우리가 보부상이라 그래. 근데 이 보부상은 전국 시장을 다 다니면서 얘네가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면서 전국에 있는 시장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씨를 자 연결하는 뭐다? 유통망을 형성했다 하면은 무조건 누구다? 보부상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씨가 자 전국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요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아무래도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물건을 팔때 어떻게 팔았어? 물물교환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닭이 필요해. 그럼 내 소를 주고 닭을 얼마나 가져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물교환을 많이 했었어. 그러나 이때부터는 뭐를 쓰냐면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조선시대에 썼던 돈이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니? 엽전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그 엽전의 정식 이름이 바로 뭐냐면 상평통보야. 그런데 이 상평통보가 아예 전국적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랑도 무역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해외랑 무역을 많이 할 때, 원래는 계시 무역만 했어요. 조선 전기는 계시 무역만 했어.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계시 무역도 활발해지지만, 후시 무역도 엄청나게 활발해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계시 무역은 쇠퇴하고 후시 무역만 발달한다라고 나와. 그럼 맞을까 틀릴까? 무조건 틀리는 거야. 계시 무역도 발달하고 후시 무역도 엄청나게 발달해 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돼. 자, 너희들 계시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공무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시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사무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하는 무역인 거야.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 조선 후기가 되면 후시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역,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들, 일개 개인들도 나가가지고 겁나 물건 팔아지키고 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발달했다는 것까지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겪고 깜찍한 우리 빠꿍 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빡쳐 있는지, 시험 기간 되면 얼마나 빡쳐 있는지, 람모쌤은 다알수 있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조선 후기에 사회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자,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고 갈 건데, 사회 구조가 특히 뭐를 중심으로 많이 변화했냐면, 신분제를 중심으로 많이 변화했어요. 자, 신분제가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어.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똥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자, 그런데 신분제가 어떻게 동요됐냐면, 자, 일단 양반들이 있었는데, 자, 이 양반의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상민이라든가 또는 내 노비라든가 이런 녀석들의 숫자는 내 감소하기 시작했어.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상민들, 노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었지.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
친구들이 잠깐 헷갈려하는 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쌍민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 이 상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아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인이야. 예, 상민이 아니라 상인이야. 그러면 상민은 뭐냐면 상자가 그냥 항상 상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평민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은 넌 얼굴이 평민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있는 피디님 썩 소주지 마 씨. 야 그쵸? 야 평민 그쵸? 평민 평민. 그러니까 평민을 뭐라 불러? 네 상민이다 이렇게 딱 부르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랬냐면 자 일부 상민이나 노비 중에서 돈만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사기 시작하면서 자 양반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자 상민이나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래 조선사회는 누구 중심? 양반 중심이었지? 자 그런데 이 양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어떤 사회 질서 자체가 엄청나게 어떻게 됐다? 동요됐다 흔들렸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반의 가치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낮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상민과 노비의 가치는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작아졌을까요? 자 얘네들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그렇다면 이 양반이란 놈들은 어떻게 됐는가 볼 건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붕당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 이 붕당 정치 자체가 양반 사회를 갖다가 분열시키게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것은 하나였던 사림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빵 날리면서 겁나 싸우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에서 이긴 애들 즉 대표적으로 노론이 있죠. 그러니까 노론 같은 애들은 겁나 잘 나가. 네, 엄청나게 잘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예전에는 똑같았었어. 그러나 어느 순간 붕당 정치를 겪고 나면서부터는 어떠냐면 진짜로 잘 나가는 정말 잘 나가는 고위관직의 양반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일부야. 일부 양반들은 엄청난 고위관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자 대다수의 양반들은 뭐냐? 네, 몰락 양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자, 이 몰락 양반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잔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급식 먹을 때 보면은 다 밥 처먹고 나도 네 미안해 처먹고 나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처먹고 나면은 그게 음식이 이렇게 남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버리자 버리지. 그때 뭐라니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짬밥 네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잔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잔반은 실질적으로 자 누구와 다를 바가 없냐면 일반 농민들과 처지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거의 비슷한 처지의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잔반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얘들은 양반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겁나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잔반 중에서는 자, 돈 많은 농민이 있다면 자 쌀을 받고 자기의 양반 신분을 팔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양반이 양반답지를 않았겠지. 그게 바로 조선 후기의 특징이야. 양반이 별거 없는 거. 양반의 지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답은 내려갔다. 네 요거 기억하고 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애들이 바로 드디어 이제 쌍민들인데 자 쌍민들은 지위가 올라간다 아니면 작아진다. 네 얘네는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정말로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사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납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명첩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자 첩이라는 걸로 봤을 때 수첩이겠죠. 자 이거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관직이 쫙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관직 옆에 이렇게 이름이 비어져 있어. 그러니까 관직은 적혀져 있는데 이 관직을 누가 가졌는지 그 이름은 안 적혀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름은 돈 주고 사면 거기다 이름을 적어줘요. 뭐 예를 들면 양요섭, 네 영의정, 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다음에 이기광 자의정, 그다음에 네 도라에몽 PD. 도라에몽 PD는 망나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주는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서 얘네들은 관직을 사고 팔았고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위조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도 위조 잘하죠? 네 성적표 위조 꼬리표 위조 잘하죠? 예, 똑같이 얘도 이제 위조하는 겁니다. 자 뭐를 위조하는 거냐면 호적을 파버려요. 호적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족보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자 상민들의 숫자는 점차 감소되고 상민들이 뭐가 된 양반들이 되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과 알아볼 애들은 바로 누구냐면 자, 중인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인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가 조선의 신분 제도를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조선의 신분 제도 안 배웠지, 그지? 가장 위에 양반이 있어. 그리고 중간에 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갖다 중인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민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민, 노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지배계층이야.
요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요거는 고등학교 가면 배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지배를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배 계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중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반과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 안에 딱 낀 애들이지. 자, 그래서 이 중인이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지배 계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어. 왜? 지네가 양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겁나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중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 누가 있냐면 설이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냐면 이 중인들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있어. 얘네들은 끊임없이 외친 거야. 자 뭐에 대해서? 신분 상승에 대해서. 그래서 중인하면은 너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얘네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왜 그러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계속 받았어. 그렇지만 얘네들 중에서는 돈 많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능력 쩔고 이 중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생존 인물은 아니지만 홍길동 같은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홍길동 도둑질 겁나 잘하잖아. 그치? 그 능력 쩔잖아요. 그죠? 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인 중에서 돈 많이 벌고 능력 쩌는 애들 걔네들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 중인하면 너희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게 바로 뭐야? 신분 상승 운동을 일으켰다. 시험 문제 1타야. 기억하고 간다. 자, 그런데 이 중인 중에 설이 있습니다. 설이 대표적으로 홍길동이죠. 홍길동 보면 알겠지만 엄마는 천민인데 자 아빠는 누구냐면 양반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설은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있어. 자 그렇지만 문과는 못 보는 거야. 그냥 가장 중요한 문과는 못 봐. 그래서 설이 뭐라 그러면 야 우리도 대가리 잘 돌아가는데 문과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라고 이제 설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관직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서울들이 원했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술직 중인이야. 이 기술직 중인이라고 한다면 기술이 좋은 중인이라는 거죠. 오늘로 따지면 누구냐면 뭐 과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로 똘똘 뭉쳐? 그래서 전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하려고 했던 애들 걔네가 바로 기술직 증인이야. 그래서 너희들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을 상승하려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술직 증인에 대한 얘기다라고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노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노비를 갖다가 이런 천한 것들 해가지고 우리는 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지. 자 그런데 이 노비들도 이제 양반 신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 후기가 되면 굉장히 재밌죠. 자 뭐만 있으면 네 그쵸 점만 있으면 얘네들 다 양반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노비가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일단 군대에 가는 거야. 그래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쵸 적장의 모가지를 이제 썰어가지고 왔다든가. 그러면 얘들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올라갈 수 있었겠지, 그치? 자 그러거나 또는 이제 뭐를 하냐면 얘네도 역시 납속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관직을 돈 주고 이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거나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아주 빠른 방법이야. 아주 빠른 방법입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뭘까요? 네, 겁나 토끼는 거야, 그쵸?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비들은 얘네의 그 직분이 높아지기도 했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다가 이제 노비들이 줄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 노비는 일천즉천이야. 일천즉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노비 종모법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빠가 노비다 그리고 엄마는 양반이야 그러면은 얘가 노비 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서얼인 거야. 그런데 엄마가 노비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노비가 된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면 노비 종모법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노비의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 네, 감소하기 시작했겠지. 자 그런데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누구 때냐? 네, 순조 때죠. 그러니까 순조 때 이 임금은 순조 임금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일단 왕 이름에 순자 들어가면은 좀 약간 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상태가 좋은 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조 때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을까? 세금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뜯어낼까? 생각을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다면 노비를 평민으로 만들어주면 얘네가 세금 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5,000명 되는 노비들을 대거 다 풀어줬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노비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양반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었다는 게 자, 그 당시 신분구조의 특징이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